기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계속해서 2부 총목 상담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파민셀 먼저 봤고요 자 RC님은 관심 종목군입니까 아니면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다면 매수 단가를 남겨주시고요 LG 디스플레이 롯데 쇼핑 신세계 인터내셔널 체크해 보도록 하죠 지켜보고 있다 LG 디스플레이 저도 간간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하향하는 추세를 좀처럼 돌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업황이 별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처럼 못 넘어서고 있어요 이건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이 보면 자 2004년도에 상장한 것 같은데 여기를 꺼도 되고요 여기를 꺼도 됩니다 이렇게 끊는 게 좀 더 나아 보여요 그죠? 이렇게 하락 트렌드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저점이잖아요 이렇게 꺼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조금 비잖아 여기가 그럼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꺼볼 수 있어요 이게 추세대예요 이게 LG 디스플레이의 추세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월봉상 그죠? 여기 여기가 최저점 라인인데 얼추 추세선 하단이고 최저점 라인까지 오니까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자 반등을 먹으러 가는 정도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이제 추세선 하락하는 추세선의 하단은 지지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등 나올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좀 빠르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위로 올라가도 여기 저항권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18,000원인데 2만원권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는데 전제조건이 있어요 선결조건이 2,000원이니까 한 10% 상승폭이 나올 수 있는데 하락추세 봤죠 이거 일봉으로 가면 이제 이걸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데 위에 지금 19,000원대 여기를 넘어야 돼요 되게 나쁘다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되게 나쁘진 않는데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단기 박스권입니다 단기 박스권 오른쪽으로 약간 틀려고 하는 단기 박스권인데 16,500원과 18,700원 사이에 한 2,000원 가격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이 낙폭이 제법 심한데도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방경직성 하방경직성 하방을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는 모습까지는 뭐 괜찮을지 몰라도 그렇다 강하게 돌파시도 나오고 뭐 강하게 그렇게 놓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가 제 생각이고 일단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양쪽으로 잡히긴 잡혀요 죄송합니다 목이 막 글글글 하네 그 부분은 공매도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 않겠느냐 뭐 상승 한 번도 못했거든 제대로 계속 하락 추세 유지 중입니다 이제 쌍바닥 어느 정도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연말 다 돼가니까 그죠 대차장고 횟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쇼커버린 좀 나온 물량이 기관 외국인이 있는지는 몰라도 썩 좋아 보이는 모양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보셔라 그럼 언제 적어도 19,000원권 확 뛰어넘고 눌려주는 19,000원 다시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안에서 지지부진하다 밑으로 쳐지면 안 좋은 모양이니까 뭐 대박 날아가고 그런 건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관 외국인이 어쨌든 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은 나쁘진 않다 가장 좋기로는
17,700원을 안 깨고 자꾸 위에 상단 터치는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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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돌파할 때 강하게 양봉을 빡 세우면 눌려줄 때는 아 접근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데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롯데 쇼핑 자 일단 하락하던 추세 많이 돌렸어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돌려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대략 이 정도의 지지상 저항선을 볼 수 있는데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상승 추세대로 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모든 입장에서 다 뚫고 나니까 위로 올라갔었으면 좋은데 밑으로 쳐줘도 대번 또 들어올리는 거 보니까 20만원 초반은 21만원권 정도는 지지하려는 힘이 강하다. 여기 21만원권 지지하려는 힘이 강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도 올라가도 아직까지 저항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228,000원과 23만원 여기 인근은 강한 저항권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올라가도 튕겨내려고 왔다갔다 할 때 60일 여기를 안 깨고 자 모든 이평선 거의 많이 뭉쳐 있거든요. 밑에 하단에 여기가 이제 지지권으로 다 바뀐 거예요. 왜 자꾸 돌파인 거 해라 하는가 하면 우상향으로 돌려냈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다 지지권이에요. 여기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빠져도 여기에 지지하려는 그런 힘들이 자꾸 반등 가능하게 지지를 해준다고요. 그러나 위쪽에도 저항권이 제법 만만치 않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턴 어라운드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턴 어라운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기 때문에 하락하던 추세 이렇게 돌려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거의 2007년도부터 2018년도 말까지니까 1년 반 정도의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냈어.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올라가도 자꾸 튕겨내려고 올라가도 자꾸 튕겨내려온다. 왜? 여기에 있는 턴어라운드 주식들은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낸 거기 때문에 이쪽에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가도 밀려주고 올라가도 밀려주는 행태들을 대부분 나타내고 그럴 때 조건은 뭔가 하면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가야 되고 눌릴 때는 이렇게 옆으로 슬슬 적당히 기는 정도로 가면 좋다. 그럼 추세가 우상향으로 자꾸 저점을 높이면서 유지될 거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까 크루도이라고 좀 비슷하잖아 아까 그죠? 여기를 잘 지지했어야 되는데 여기 막 휘청휘청하면서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확 처지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이론입니다. 여기를 쳐줬는데 대번 들어올리네 또. 참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매수 주문이 체결 트레이드 매도 입장에서는 주문 접수 그냥 완료되었습니다. 있을 수 매도 없어요.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10만원 노리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카카오는 별로고요. NC소프트는 45만 정도까지 눌려주면 됩니다.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매수 주문이 체결되,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2만 추가했어요. 자, 죄송합니다. 올라가는 거 눈에 보이거든요. 그죠? 이게 대박 띄우면서 올라갈 게 눈에 보인다고 짧게 끊고 나왔어요. 여기 저항 돌파잖아요. 그죠? 하락하던 추세 돌파잖아요. 그죠? 여기 딱 지지하면서 올라가잖아. 장대양 보이잖아. 사면 돼. 몇 분 걸렸습니까? 한 2분 걸렸습니까? 자, 롯데 쇼핑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그죠?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야, 이거 외국인이 좀 사고 있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 롯데 쇼핑. 살짝 저도 추가 종목에 올려놓을게요. 그냥 봅니다. 컨닝. 괜찮으면 나눠 먹어야지. 그죠? 하겠다는 거 아니고요. 볼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내수 관련주가 살짝 움직이고 있어. 그죠? 자, 롯데 쇼핑, 신세계, 뭐 호텔 신라는 좀 다르긴 한데, 국이 비하면 훨씬 좋아요. 이게 신세계 밑으로 맛이 갔거든요. 호텔 신라 안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괜찮다 그러지 않습니까? 위로 딱 돌려냈어요. 이런 형태로 하다가 올라간 게 이평선이 좀 다르긴 한데, GS 리테일,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돌파해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턴 어라운드 했거든, 이것도, 그죠?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 아니면, 돌려낸 거 아니면 이야기를 안 해요, 이야기를.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조금 먹고 나서 좀 아쉽긴 아쉬웠습니다만, 그죠? 우상향하는 거 이런 거 하셔라. 자, 딴지 거는 거 아니고요. 아까처럼 파미셀 우하향하는 거 이거 하시니까 밑으로 꼬꾸라지잖아. 그죠? 왜? 이평선 저항들을 받고 있는 이런 데 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GS 리테일 이평선 다 깔아놓고 여기 위에 없으니까 올라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3번 눌러 예이야. 우상향하는 거 하셔라. 밑에 이평선들 지지받는 걸 해야지. 여기 인근에 하자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항 받고 있을 때 안 하고 다 돌려내고 나면 하자 그런다고요. 어, 배고파. 그러니까 이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래도 지금 RC님은 종목을 관심있어 하는 게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워낙 뭐 시장에 그죠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 있어 하는 분들인데 일단 접근하려고 관심 가지는 종목이 나쁘진 않아요. LC 롯데 쇼핑하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거 다 나름대로 괜찮은 거예요. 지금 추세가 돌려냈지 않습니까? 아까 GS 리테일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관심 있게 보십시오. 기관 외국인도 매수세 조금씩 들어오고 이거는 여기를 안 깨야 되고 일단 18만 4천대 여기 안 깨야 되고 단기적으로 19만 7천 넘어가면 이제 위로도 조금씩 열려 있다 그렇게 판단 됩니다. 여기 폭이 13만 4천원에서 18만 4천원까지 정도의 밴드 5만원 정도의 상승을 했으니까 여기 대략 여기서 5만원 더하면 23만 4천원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정도의 목표치를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23만 4천원 여기 세게 가면 대번에 그리 가지는 못하겠죠. 가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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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빵 뚫고 좀 눌려주고 가면 23만 4천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는 모양이다.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나쁘지 않다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동일하게 이평선들 밑에 다 깔아놓고 하락추세 다 돌려내고 우상향하는 것만 나쁘지 않다고 딱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하향한 거는 나쁘다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게 대전제예요. 상승 초입 아닙니까? 돌파하고 돌파할 때 못 따라갔으니까 눌림목 주고 다시 재돌파할 수 있는 눌림목 구간입니다. 근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좀 그런 거고요. 그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패션 의류 유통사업
해외는 알마니, 돌체 가바나, 그죠? 지방시, 갭. 야, 이게 신세계 거였구나. 이러면서 공부하는 거죠. 신세계 백화점 내 해외 사업부로 시작하였다가 해외 브랜드를 수입해가 유통한 사업과 자체 브랜드 기획. 프랑스, 중국, 베트남 현지 법인도 있다. 나쁘지 않습니다. 관심까지 볼 필요는 있겠네요. 이것도 컨닝.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계속 해놨는데 자꾸 안 된다 그래. 그렇게 하면 답이 좀 됐죠. 카카오가 아까 NC소프트 말했지 않습니까? 카카오는 우리 성형님 누님이 안 팔았을 것 같은데 11만 9천 들고 있다 그랬거든. 야, 제가 진짜 머리 나쁘지 않죠. 이게 더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밀려도 안 세게 안 쳐지고 여기 지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올라가야 더 좋은 건데 밑으로 확 쳐졌어요. 별로예요 지금 현재는 별로입니다. 11만은 넘어가기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턴어라운드의 전형적인 게 카카오였습니다. 닥터K가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시작하니까 카카오로 거의 시작했거든요. 카카오가 거의 뭐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한 어디까지 올라간다까지 정확하게 거의 다 잡아냈어요. 여기 하락하는 추세 딱 돌려내는 86,000원, 7,000원권이 이제 추세 시작점이거든요. 여기 여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2014년 중반부터 15, 16,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냈지 않습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죽가느냐 아니에요. 가다가 눌려주고 가다가 눌려주고 가다가 눌려주고 왜 여기 저항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눌려주고 가다가 눌려주고 하는데 그죠? 여기 인근까지 딱 왔어요. 그러면 닥터K가 주로 이야기하는 게 기간의 법칙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기간의 법칙. 자, 얼마나 반등을 빨리 했느냐. 좋긴 좋은데 여기부터 여기가 644일이에요 그럼 절반 이상 320일은 돼야 그죠? 적당하니 오를 만큼 오르는 기간으로서도 인정할 만한데 이거 뭐 그죠? 20%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올라 버렸어. 그래서 16만 6천원, 16만 여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깨지는 여기 순간 제가 보모사는 경영한테 무조건 팔아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145,000원에서 산 거 가만 냅뒀다가 여기서 딱 팔아라 하고 난 다음에 푹 빠지거든요. 그런 것도 다 매치하면 다 돈 돼요. 하락하는 기간에 너무 빠른 기간 동안 반등하면 좋은데 고점을 자꾸 높여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자꾸 여기 위에서 자꾸 비실비실 하잖아요. 밑으로 처질 가능성 높다고요. 급하게 올랐다고요.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알아놓으시면 되게 돈 돼요. 그러면서 밑으로 확 꼬꾸라졌어. 그죠?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 아닙니까? 여기 딱 보면. 그죠? 하락 추세. 그럼 또 뭐 또 보여드릴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그거 나오는 겁니다. 자, 피보나치. 야, 진짜 별의별 거 다 해드리죠? 여기서 오름폭이 이만큼인데, 여기서 어디까지 정도 조정받으면 좋다? 자, 여기가 7만원권에서 16만 8천원권까지 정도에 올랐지 않습니까? 상승폭.
이렇게 상승폭. 야, 이거, 그죠? 카카오도 해야 돼, 카카오. 그러면 382, 50%, 618%까지로 조정권대가 있는데, 이거 모미가 다 깨버렸죠? 그죠? 다 깨버렸으니까 안 좋은 거예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 깨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죠? 초기에는 여기에서 반등 나왔죠? 그러니까 좋았었어요. 그러면 추세 안 깨지고 이렇게 계속 갔었어야 되는데, 단기 급등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대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완전 하락 추세 전환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끌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락 추세 상단에 가니까 그대로 맞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어. 스트레이트로.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딱 기다리고 있어야 돼. 조정 살짝 받아야 돼. 대박 깨졌어요. 별로예요. 큰 흐름으로 봐서는 그런데 너무 많이 쳐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또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폭에 여기만큼 얼마만큼 조정 받느냐, 피보나치 또할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도 배좀 줬느냐? 지금 벌써 50%권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마디로 올라왔던 여기 상승폭의 절반까지도 훼손하려고 삐릭삐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행히 10만 천원권대에서 반등 나와야 되는데 오늘 4.63 되게 크게 빠졌죠? 밑으로 추가로 빠질 가능성 더 높아 보이고, 그죠? 여기에서 딱 수도 밴것 같은데, 여기, 그죠? 여기 지지권, 여기 저항권이었는데 돌파했으니까 여기 한번 딱 지지했는데 반등 나와야 됩니다. 반등 못 나오고 밑으로 처지면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 97,000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상황 훨씬 높다. 97,800원은 618 지점이다. 여기도 깨고 내려오면 아까 봤죠? 더안 좋아진다. 그렇게 딱 판단하면 돼요. 아이고. 사장님, 누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거 잘 던졌는지. 안 던졌을 것 같아. 11만 9천원 사가 있으면 본전권 인근으로 왔으니까 던졌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몇개 하시는 거예요? 하면 하는 건데. 그죠? 딴분 궁금한 거 없어요? 딴분 궁금한 거 있으면 딴분거좀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혼자 많이 하면 좀 그러니까. 딴분 없으면 몇개더 하겠습니다. 음식료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 NC 소프트는, NC 소프트 여기 위에 있을 텐데. 제일 위에 있죠, 그죠? 많이 빠졌는데, 밑으로 확 처지면, 시장이 안 좋아서 처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인, 기관 뭐 찔끔찔끔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그죠?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고,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45만 4천 정도까지만 밀려주고 양봉 넣는 거 보면, 관심만 가져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기 돌파된 고점 부위 아닙니까? 닥터케인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그죠? 여기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요. 45만원권. SK텔레콤. 미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SK텔레콤이 여기 지지는 하고 있거든. 그죠? 싹 땡겨 올리죠? 여기를 안 깼었어야 돼. 여기를 안 깨고 왔다 갔다 했었어야 되는데,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결국은 깬 깼는데요. 다른 종목들을 통신주를 보면, 추세가 통신주가 무너졌다고 보기가 좀 힘들어. 추세가 아직 살아있거든, 통신주가. 이렇게. 살아있어, 추세가. SK텔레콤 지원자 뭐 나쁠 게 있냐고. 기관에 관심 계속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 한번 처졌다는 정도지. 뭐 대박 나쁠 것 같진 않다. 병이 그대로 들고 있을 거잖아. 그러면 여기 위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럼 플러스 나는 거고. 밑으로 처질 때, 손절의 폭을 약간만 넓게 레인지를 잡는다면 26만 4천원만 안 깨면 큰 문제 없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닥터케이는 여기 깨지는 순간 뭐 비중 축소 축소 의견 드렸기 때문에 닥터케이는 워낙 짧게 짧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뭐 미리 말씀드렸고, 그죠?
여기 정도 깨지면 26만 7천원 깨지면 손절하겠다 했기 때문에 손절했는데 공식적으로 그래도 뭐 3-4% 정도 레인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데 위에서 끊어놓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버티볼만 합니다. 좀 더 버티볼만 해요. 26만 5천원 정도 여기 120일 라인만 안 깨지면 좀 더 버틸만 하다. 한번 빵 하고 위로 쳐주면 그죠?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다른 분 없으면 몇 개 더 하고 마칠게요. 잠깐만요. 이왕 생기면 좀 하죠. CJ 제일제당. 롯데푸드 빙그레. 음식료를 다 해달라는 말인데 하이트 진로까지 하죠 뭐. 에이. CJ 별로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 별로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밑으로 세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34만원 이상 올라가기 전까지는 관심권에 두지 마시라. 별로입니다. 여기 여기 추세 깼거든요. 2평선 다 깨는 거 장대음봉 별로입니다. 패스. 그리고 롯데푸드 자 추세를 이거 120일 빼고는 다 돌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69만원 여기 정도만 훼손 안하고 좀 횡보하다가 이평선들 더 좀 이렇게 더 뭉쳐지고 난 다음에 적당하니 양봉 쓰면 관심은 가져볼 수 있겠다. 롯데푸드 뭐하는 회사입니까? 그런데 롯데 상강에서 상호를 바꿨다. 그래 잘 못 들어본 거야. 빠삐코 빠삐코가 롯데 상강에서 만들구나. 돼지바 와 내 좋아하는 거 좋아하진 않는데 자주 먹는 거 그죠? 되게 비싸가지고 그죠?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롯데제가 롯데칠성 롯데상강 이런거 있죠 좀 묵직해요. 묵직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 없어. 그러니까 중장기로 안전성을 노리는 건 별 문제 없는데 뭐 단기 큰 수익 내고 이렇게는 잘 안 움직이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세 개가 적당히 나쁘진 않습니다. 상승 초입입니다. 관심권에 한번 더 보십시오. 빙그레. 음식료를 되게 좋아하시네. 음식료와 관련되어 있는 직종입니까? 와, 빙그레가 되게 좋네. 자, 이런데 매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여기 딱 돌려내고, 그죠? 여기 들어갔다 면 끝내주 먹었겠네요. 근데 지금은 따라가기 힘듭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올라가도 여기 전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접근하지 마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고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고점 인근이고 부담되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트 진로까지 하락하는 추세 다 돌려냈네요. 위 하나 빼고 그죠? 이 추세를 돌려냈거든요. 이렇게 돌려냈어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야 뭐 매출이 뭐가 좀 나옵니까? 하이트 진로 이런 것도 갑자기 하이트 먹고 싶잖아요. 아, 오늘 옥수수 참고 있는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뭐 반등 넣으면 아, 이평선들 하나 빼고 다 올라탔기 때문에 19,000원권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밑으로 안 쳐지면 쳐져도 17,400원 17,000원권 되는 지지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기관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있네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거 어느 정도 해결 되셨죠? 종목 상단까지 해봤습니다. 아, 몇 시입니까, 지금? 11시네요. 오늘도 방송도 좀 했습니다. 한 시간 반 가까이 한 것 같은데요. 그죠? 한 시간 딱 반 했죠? 자, 더 이상 하면 저도 많이 힘들어지니까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고 오늘 또 방송 뭐 또 아침 빼고는 한 세 번 정도 했는데요. 연말에 여러분들 산타 랠리가 있으면 좋은데 산타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저는 현금 100% 의견 드리고 있는데 관망 좀 하셔라. 지금은 강하게 투자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고 방송 시간 지금 안내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원활하게 이렇게 지키지 못할 텐데 실시간 알림 구독 해놓고 해놓으면 알림 가니까요. 유튜브가 안 보내는 것 빼고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시기 원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딱딱히 자부심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의 추천 좀 하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좋아요 아직 안 눌렀다.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안 누르셨으면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닥터K에게 달러 표시되어 있는데요. 슈퍼챗으로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후원해주시면 힘이 나겠죠. 힘 다 빠졌어요. 이제 밤 늦어가지고.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되니까요. 광고 넣으면 열중 쉐다고 좀 봐주시고 추천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yeah.